종이. 내가 강아지 방은 어디야? 어? 아줌마 누구세요? 어? 나 조실장 엄마야. 조실장 아줌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? 아 그거는 아 내가 여기 온 김에 세정이 선물 하나 주려고. 헐, 조실장 아줌마도 세정이만 챙기는데 할머니도 세정이한테만 선물 주시네? 아니 그거는 아 니네들은 다 컸고 세정이는 애기잖아. 저도 아직 어린이거든요? 조실장 아줌마도 할머니도 암튼 차별해. 엄청 이상해. 예, 예. 아니 그게 아니고. 이 방에서 당장 나가주세요. 그리고 여기 다신 들락거리지 말아주세요. 엄마, 여기 왜 들었어? 엄마, 나가. 조실장 아니... 아줌마, 우리 식구도 아닌데 이렇게 불쑥 2층까지 오는 건 매너가 아니잖아요. 어, 그래, 미안. 아, 진짜. 엄마! 어, 대체 왜 그래? 2층에는 왜 올라가? 우리 세정이 주려고 나 장난감 하나 사왔어? 그 핑계로 세정이 방도 구경하고 내 강아지 체취도 좀 느껴보고 겸사겸사. 엄마 미쳤어. 여기 보는 눈이 몇인데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못 살아. 근데 살아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더라. 쟤들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아. 너 잡아먹겠어. 특히 제니. 아, 말도 마. 그기 집에 아주 싸가지야. 개싸가지 공주. 그치 그치. 너 결혼하면 걔들부터 처치해버려야겠어. 괜히 사서 골치 아프지 말고. 안 그래도 유학 보내.